제 다른 영상들도 그렇지만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뚝딱 만들어보는 영상입니다. 바로 독일어로 해장술, 해장술을 어떻게 말할까 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맥주국인 만큼 해장술이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해장맥주인데요. Konterbier입니다. Konter는 영어의 counter, counterattack 이랑 비슷한 단어로 역공, 되받아치는 힘, 되받아치다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내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이 피곤한 기운, 이 숙취를 counterattack 하자. 뭘로? 비어로. 그래서 Konterbier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해장술 하면은 소주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컨터 소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있는 바이에른에서는 컨터 할베라는 단어가 더 자주 쓰이는데요. 할베라는 것은 반, 절반. 어떤 것의 절반이냐면은 마스비어. 1리터짜리 마스비어의 절반을 해장으로 마신다. 500ml짜리 맥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해장술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가지고 왔지만 저도 해장술을 안 마셔요. 그냥 해장의 경우에는 카터프리슈틱이라고 합니다. 카터는 수컷 고양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숙취를 뜻하는 뜻이기도 하고 무스켈 카터, 내 근육이 숙취 같은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근육통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카터가 있을 때 먹는 프리슈틱. 보통 밤새서 마시고 아침을 그 다음날에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장 음식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 술을 마실 때마다 매번 해장 음식, 해장 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어떨 때 우리가 이런 해장 음식, 카터 프리슈틱 아니면은 컨터 할베, 컨터 비어를 찾을까요? 전날 과음했을 때죠. 과음하다는 zu tief ins Glas schauen oder gucken 입니다. 너무 깊이 유리잔 안을 들여다봤다. Das beste Katerfrühstück ist. Ich habe auf der gestrigen Party zu tief ins Glas geschaut. Trotzdem habe ich mir eine Konterhalbe gegönnt, da ich einfach Lust drauf gehabt habe. In diesem Video habe ich viele Yemen nicht eingebaut, weil ich diese Worte vorgestellt habe. Wenn ihr sie googeln könnt, dann findet ihr News-Artikel, Zeitungsartikel, Blog-Posting und so weiter. Diese Worte wurden verwendet, um sehr viele Artikel zu finden. 예를 들면 심지어 슈피겔이라는 독일 신문에서도 이 컨트라비어에 대한 기사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혹시 이 단어의 쓰임새를 더 많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구글링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